것이 사사기 13장 말씀입니다. 소라 땅이라는 땅에 마누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애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를 통하여 그 마누아를 향하여서 애를 낳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누아 입장에서는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포기하고 살았는데 당신의 아내의 몸에서 임신할 수 있다가는 이러한 소식을 듣고 나서 마누아가 깜짝 놀라가지고 인간적으로는 안 되지만은 도대체 당신 그렇게 말씀하시는 당신은 누굽니까? 도대체 당신이 누굽니까? 그랬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뭐라고요? 기묘자라, 기묘자라. 여러분, 이 기묘자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은 이런 뜻입니다. 신비한 역사. 인간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신비한 역사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가 우리 인간들이 해석할 수 없는 비밀을 갖고 계신 분이다. 인간의 지성으로는 이해되지 아니하고 인간의 언어로 이해되지 아니하는 신비한 하나님이 어떤 뜻이라는 거예요? 기묘자다. 말 그대로 기가 막히신 분이에요. 기묘자는 여러분 신비한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묘자의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이 마누아의 아내가 임신이 됨으로 말미암아 누가 태어났을까요? 삼손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삼손은 불가능하지만은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삼손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삼손이 태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삼손의 삶 속에 계속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 가정과 함께 삼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기묘자. 하나님은 너를 통하여 기이한 역사를 이뤄낸다. 신비한 역사를 이뤄낸다. 이것이 삼손을 통하여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탄생의 비밀. 안 되지만은 기묘자 하나님은 뭐한다? 되게 하신다. 여러분 기묘자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암병에 투병한 분들이 계세요.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수술에서 고통 속에 있었던 분들이 계세요. 이 성탄절에 기묘자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 안 되는 걸 뭐하게 하십니까?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을 탄생하게 만드는 분이 어떤 하나님이냐? 기묘자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 누구를 붙잡아야 되느냐? 기묘자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기묘자 하나님을 믿으세요. 기묘자 하나님을 붙잡으면 여러분 죽는 것도 살려내시는 분이 기묘자 하나님이에요. 세상은 안 된다고 하지만 안 되는 걸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 누구냐? 기묘자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삼손이 태어났어요. 근데 이 삼손이 태어났지만은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 삼손을 버리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삼손은 여러 가지 실수합니다. 실수해도 언젠가는 네가 돌아올 것이다. 믿고 깨어나 주시는 분이 누구냐? 기묘자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기묘자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삼손은 말 그대로 바람둥이 하나님의 나실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났지만은 이 삼손이가 바람둥이에요. 맨날 기생집 돌아다니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봤을 때는 이놈을 그냥 죽여도 되지만은 하나님은 뭐합니까? 버려도 되지만은 그 기묘자 하나님은 삼손을 통하여 네가 지금 타락의 길에 가지만은 언젠가 네가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기다려주시고 인내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여러분 신비한 하나님, 기묘자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속에 삼손이 들어있어요. 삼손이 인간적으로 보면은 저놈이 어떻게 교회 집사냐 권사냐고 이렇게 손가락하지만은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이 심판했으면 나는 죽어야 되지만은 하나님은 뭐하는 거냐?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안에 내 가슴속에 들어있는 삼손이에요. 삼손인데 하나님은 뭘로 보느냐? 언젠가는 깨닫고 돌아올 것이다. 언젠가는 점찍고 돌아올 것이다.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앞에 어떤 하나님이냐? 기묘자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바람둥이 삼손을 하나님은 김효자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삼손이 마지막에는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기어이 성공을 이루시는 마지막 그의 인생을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마지막 그 힘을 다 쏟고 여러분 마지막 인생을 마감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누구예요? 삼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기이한 하나님, 신비한 하나님, 기묘한 하나님이 삼손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삼손입니다. 알아요. 너 약속했지만은 갚지 않을 걸 뻔히 알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려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기묘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 같으면은 벌써 버렸을 것인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 같은 마음을 갖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끝까지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 신비의 하나님이 누구냐? 나에게 기묘자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이 손과 발이 1년 동안 얼마나 여러분 범죄하고 얼마나 더러웠습니까? 사람들 같으면 여러분 그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들 같으면 그 사람을 말 그대로 고소하고 이러는데 하나님은 범죄한 손이지만은 범죄한 발이지만은 뭐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성전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이 기묘자의 하나님임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금년 1년도 여러분에게 수많은 것을 다 맡겨주셨잖아요. 감당하셨습니까? 하지 못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해도 내년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같으면은 사명 감당하지 못했다고 다 족부에도 지운다든지 없애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내년도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 금년도는 네가 다 충성을 못했지만은 내가 내년도는 너에게 믿고 기다리마. 여러분 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냐? 기묘자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성탄절은 말 그대로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길로 걸어가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런데 성탄은 바로 무엇이냐?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 다시 한번 성탄은 바로 뭐냐? 내가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다시 한번 만나는 거예요. 그 예수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 기묘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신비한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여러분 절기 행사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바쁘게 사셨잖아요. 예수 없는 삶을 얼마나 많이 살았습니까? 이 성탄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영접하는 거예요. 이 성탄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내 가슴속에 꽉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역사? 기묘한 역사가 시작된다. 할렐루야. 기묘한 역사가 시작된다. 이 사실을 성탄절에 깨달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